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스팟의 ES 자동화 관리 플랫폼인 엘라스틱 그룹에 대한 서비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라스틱 그룹은 기본적으로 ES EC2와 같은 관리 플랫폼이고요. RI나 온디맨드 스팟 인스턴스를 혼합해서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으로 프로비전하고 스케일링하고 스케줄링 해주고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서비스 운영, 그 스팟 인스턴스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트래픽의 변화에 따른 스케일링, 이제 스케줄링을 통한 자원 관리를 돕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엘라스틱 그룹을 이제 사용할 때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기존 자원을 이제 복사해서 선택해서 이제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 복사할 수 있는 대상은 스탠드얼론 EC2가 될 수도 있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로드 밸런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EC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선택해서 임포팅을 해서 새로운 자원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처음부터 구성 설정을 이제 UI나 혹은 이제 테라폼 안서블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제공된 템플릿으로 인프라에 대한 구성 설정을 하신 뒤에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 설정 안에는 뭐 위전에 대한 정보, VPC, 가용전, 인스턴스 타입, 그리고 온디맨드 스팟 인스턴스의 개수, 비율, 혹은 온디맨드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스팟이 없을 때는 온디맨드로 전환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환 정책이라든지, 혹은 RI를 구매한 게 있다라고 하면 RI를 사용할 것인지, 혹은 인스턴스의 성질을 정하는 런치 스페시피케이션을 이제 선택하고 그 안에는 뭐 AMI라든지 시큐리티 그룹이라든지 키페어라든지 태그 정보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유저 데이터 셧다운 스크립트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상태 이제 루트 볼륨이나 데이터 볼륨에 대한 유지 옵션을 정할 수도 있고 연계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AW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계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연계 서비스와 이제 연동되어져서 거기에 필요한 인스턴스들을 이제 엘라스틱 그룹이 관리해 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일링과 이제 스케줄링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성하고 나면은 자동화 관리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후에는 거의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화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라고 하면 뭐 온디맨드 RI 스팟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프로비전 해주고 그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곧 회수될 수 있는 인스턴스를 알아서 예측하고 이제 Preventable Replacement라고 해서 알아서 이건 회수가 될 인스턴스를 새로운 인스턴스로 교체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동화 관리 중에 이제 핵심 기능이 또 이제 스케일링과 스케줄링이 있고요. 스케일링은 이제 트래픽에 따라서 이제 매트릭을 이제 가지고 스케일링 펄러시, 스케일링을 언제 업하고 스케일 다운 할 것인지 이제 정책을 정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스케일 업앤 다운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언제 인스턴스를 켰다가 언제 인스턴스를 끄고 혹은 몇 개를 더 늘리고 이런 정책들을 넣게 되면은 크론 잡처럼 얘가 시간이 되면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스케줄링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불량한 인스턴스가 있다라고 하면 알아서 인스턴스를 자동 복구를 해주고요. 인스턴스 상태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노티피케이션도 있고, 그리고 예산을 세팅을 해서 엘라스틱 그룹 안에서 예산을 이제 넘어선 경우에 이메일이나 혹은 이제 AWS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통해서 다른 이제 연계 서비스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계 서비스라 함은 엘라스틱 그룹이 관리를 하는 EC2 인스턴스들이 어느 서비스에서 이제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것은 AWS 로드 밸런서에 이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뭐 엘라스틱 빈스톡에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옵스웍스 스택스에 뭐 타임베이스드나 로드베이스드 혹은 24/7 인스턴스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코드 디플로이에 배포 대상이 되는 EC2 인스턴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라우터 53에 그 IP를 이제 특정 레코드에 등록을 해서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젠킨스 노드 슬레이브를 사용해서 뭔가 이제 빌드 잡이 큐에 쌓였을 때 그만큼 필요한 이제 EC2를 증가시켜서 잡을 구동되게 한다든지, 쿠버네티스의 워커 노드로 사용한다든지,
GitLab 러너의 노드로 사용한다든지 도커 스웜의 노드로 사용한다든지 노매드, 메소스피어, AWS 배치, EKS, ECS, EMR 기타 등등 지원하는 서비스 형태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뭐 스피네이커와 같은 이제 CI/CD 툴과도 연동이 가능하고 이제 CF하고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아키텍처에 대한 예시를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로드 밸런서하고 같이 결합된 엘라스틱 그룹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스턴스가 회수가 된다든지 교체가 될 때 커넥션 드레이닝이 이루어져서 뭔가 클라이언트 단에서 리퀘스트가 왔을 때 그거를 좀 그레이스풀하게 인스턴스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단에 로드 밸런서 같은 것이 있어야 다운타임 없이 매끄럽게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Prevent Replacement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엘라스틱 그룹은 회수 발생을 이제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인스턴스 교체를 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온디맨드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로 재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스팟 인터럽션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스팟 인스턴스가 러닝하다가 회수가 발생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최대 15분이기도 하고 평균적으로는 1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스팟 인스턴스가 가용한지를 스팟 마켓 툴에서 이제 본 다음에 없으면 온디맨드로 전환을 하고요. 있으면 스팟 인스턴스를 띄웁니다. 없는 경우에는 온디맨드를 띄게 되고요. 온디맨드를 구동하거나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구동 완료한 다음에는 회수가 될 대상의 인스턴스에 설정된 그런 드레이닝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를 합니다. 드레이닝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될 인스턴스를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10분이고 최대 15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 인스턴스는 터미네이션이 될 거고 이미 구동이 완료된 스팟 인스턴스나 온디맨드 인스턴스가 기존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고 이제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그 상에서는 Preventive Replacement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곧 인스턴스를 이제 교체하겠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이제 새로 띄우고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를 다 띄우고 난 뒤에는 이제 기존 인스턴스를 이제 떼어내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디맨드에서 스팟으로 넘어가는 프로세스는 뭐냐면 스팟 인스턴스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디맨드로 얘가 전환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설정된 이제 값에 따라서 즉시 전환을 이제 스팟 인스턴스가 가용한 경우에 하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특정 메인테넌스 윈도우 시간에 전환하겠다 이런 설정을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온디맨드를 이제 러닝하다가 스팟 인스턴스 전환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스팟 인스턴스 가용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새로운 스팟 인스턴스를 띄우고 스팟 인스턴스가 헬시한 상태가 되면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종료 대상으로 식별하고 드레이닝 타임아웃이 끝났다가 온디맨드를 종료하고 이제 스팟 인스턴스가 기존 역할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교체 작업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핵심 기능으로는 오토 스케일링인데요. 이거는 AWS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과 동일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와치의 매트릭을 기반으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스케일링 팔러시와 이제 다운스케일링 팔러시를 적용할 수가 있고 이런 매트릭의 이제 소스가 되는 원천이 되는 AWS 클라우드 와치에서 데이터를 가지게 되고 뭐 EC2의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커스텀 매트릭이 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임계치를 정해놓고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인스턴스를 더 더한다든지 혹은 임계치보다 낮아졌을 때 인스턴스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케일 업앤다운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스케줄링입니다. 엘라스틱 그룹은 유연하게 자원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특정 시간을 이제 정하고 액션 타입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태스크를 여러 개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액션 타입을 스케일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저스먼트 값을 1로 하고 그 다음에 크론 익스프레션 형태로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시 20분에는 한 개를 늘려달라 혹은 뭐 11시 20분에는 한 개를 더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업 이벤트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링과 오토 스케일링을 골고루 적용하여서 그 인스턴스에 대한 프로비전을 이제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트풀 옵션이라고 하는 걸 제공하고 있고요. 엘라스틱 그룹은 루트 볼륨, 데이터 볼륨, 그리고 프라이빗 IP 같은 것들을 인스턴스가 교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거는 단순 구성 설정상에서 체크박스를 체크함으로 해가지고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EBS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스냅샷을 이용하고요. 주기적인 스냅샷을 이제 사용하여서 증분 백업을 통해 마지막 형상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IP를 유지하는 방법은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기존 인스턴스에서 떼어내서 새로운 인스턴스에 붙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UI 구성인데요. 엘라스틱 그룹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인스턴스에 대한 성질을 구성하는 설정부터 해가지고 그 인프라 전반에 대한 설정인 뭐 VPC부터 가용종까지의 설정을 그냥 UI상에서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UI를 통해서 현재 얼마를 절감을 했는지를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구성 설정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 테라폼, 이제 안서블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엘라스틱 그룹 서비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